꿈꾸는 자작나무 글 사진 이대일 아트복스 사랑은 생명의 근본이다. 조화는 생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생명의 결과이다. 나는 이 아름다움을 또 다른 자작나무 숲에서 깊이 새길 수 있었다. 온통 하얀 줄기로 촘촘하게 들어서서 미풍의 잎새를 간들거리고 선모습은 수많은 정령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은 환영을 불러일으켰다. 껍질이 희어 백화라고도 하는 이 나무들은 아질아질 새싹이 뭉터오르던 때의 모습과는 달리 푸른 잎새로 줄기들의 흰색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는데 저희들끼리 무리지어 선 모습이 그지없이 우아한 서정시를 그려내고 있었다. 살아있는 것들이 불러대는 노래였다. 하늘을 향해 피어올리는 생명의 춤이었다. 그것은 생명이 생명을 부르는 춤이었으며 꿈의 노래였고 신의 목소리였다. 자작나무는 우주의 춤과 하늘의 노래에 공명하듯 그렇게 우아한 자태로 끝없이 노래를 불러대고 있었다. 자신을 쓰러뜨리는 무서운 아이스스톰이나 태풍 같은 것들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도 없이 그저 현재에 열중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어대고 있었다. 여느 나무들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이 자작나무들의 잎새와 빛깔의 춤을 바라보다가 나는 또다시 길을 잃어버린 방랑자가 되었다. 그것은 한자리에 서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불꽃 하나를 한껏 피워올려 미풍 속을 자유롭게 노늘고 있는 듯한 나무들의 유연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양목처럼 눈부신 빛깔의 노래에 취해 나는 얼을 놓고 이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 자작나무의 노래소리가 마음으로 파문지어온 진동이었다면 얼마 후에 만난 홍반조의 울음소리는 정말 귓전을 울려온 그야말로 신비롭고도 황홀한 천상의 노래소리였다. 어디에선가 너무도 고운 휘파람 소리 같은 것에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전선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머리와 가슴 등이 온통 붉은색으로 머리엔 깃털까지 솟아나 있었다. 기묘할 정도로 맑고 투명한 휘파람 소리 같은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엔 작은 물방울이 호면으로 떨어지며 울려내는 것과 비슷한 소리로 쉬엄쉬엄 한 소절씩의 노래를 이어가고 있는 건 바로 이놈이었다. 처음 만나보고 처음 들어보는 새소리였다. 물론 새들의 울음소리도 각각의 정취를 지니고 있어서 경쾌함이나 구슬픔 등 가지각색의 빛깔을 띠고 있지만 이에 홍건조가 허공에 올려내는 제 목청만큼은 단비털처럼 곱고 수련고처럼 정갈하여 베토벤의 곡에서 느껴지는 정신없는 아름다움을 한 건 웃돌았다. 그것은 소리의 꽃이었고 꽃의 소리였다. 얼마 후 이놈이 날아가버린 다음 나는 마음속에 새롭게 담겨온 맑은 진동이 지워질세라 몇 번이고 이 소리를 반복해보았다. 내 가슴 속에 또 한 마리의 새가 들어와 앉았다. 내 마음에 또 하나의 새끼가 둥지를 틀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둥지엔 누가 깃들여 있는 것일까? 나는 이 홍관조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화답하는 마음의 새를 잊어버린 채 마음의 둥지를 빈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마리의 새가 고운 빛깔과 노래소리로 새삼스레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닌가. 아마도 그럴 게다. 주인일은 빈 둥지 속에 둥지를 틀어온 이 새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자리를 잡아 잃어버린 나의 부활을 도와주리라. 그리하여 내 소리의 빛깔을 곱게 해주고 얼굴 빛을 맑게 그려주리라. 새는 내 가슴에서 영롱한 자태로 살아나 나를 이끌고 가리라. 들소를 보았을 때도 나는 얼굴에 비해 유난히도 작은 눈을 바라보며 늑대와 춤을 같은 영화에서 받았던 무서운 느낌과는 달리 선량한 빛깔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 들소를 사육하고 있는 어느 목장에서였는데 짙은 갈색의 몸빛이나 덩치에 비해 너무도 작은 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단지 검은 빛이 아니라 블랙 사파이어와도 같은 영롱한 빛이었다. 마거리트 꽃이 한껏 흐드러지게 피어난 들녘의 한 귀퉁이에서 열심히 풀을 뜯고 있던 야생의 이 들소 무리도 분명 순수를 사랑했음이리라. 그리하여 부질없는 욕망이나 분노가 자리하지 않은 심장이 눈망울로 빛깔 없는 빛을 바라게 했음이리라. 세인트로렌스 강을 끼고 가스페 반도를 향한 길은
강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바닷가를 따르는 길 같았다. 퀘벡을 지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넓어지기 시작한 강은 대서양을 향해 들어가면서 바다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적하기만한 도로와 더불어 아득하고도 막막한 심사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이런 심성을 더욱 짙게 만들었던 것은 길가로 듬성듬성 앉아있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집들이었다. 주변의 이웃집조차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주택들은 모양새조차 변변치 않은 것이 언덕에 앉아 강 바람을 하염없이 맞고 있었는데 이하생략.